네, 안녕하세요. 일반 생물 실험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했던 저희 계획이었죠. 그래서 저번 주는 휴강이었고, 저번 주 이제 구글 스칼라 및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이용하여서 문헌 검색, 여러분들이 원하는 논문이나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찾을 때 어느 곳을 통해 찾으면 좋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중에서 구글 스칼라가 이제 가장 뭐 범용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데, 좋은 점은 정말 다 찾을 수 있고, 나쁜 점은 이렇게 논문의 질을 따지지 않고 다 찾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사이언스 다이렉트라는 곳은 엘스비어라는 출판사, 한50% 이상을 차지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저널에 대한 논문을 검색해 주는데, 소팅이 하기 쉽고, 좀 UI가 좀 좋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두 개를 다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당되는 논문과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찾을 수 있다. 또 검색어도 뭐 and를 쓰느냐, but을 쓰느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원하는 거에 살 수도 있고, 연도를 2018년도 이후, 그다음에 논문의 타입을 리뷰 논문 또는 뭐 리서치 논문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지고 실험을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헌 검색을 했다 치죠. 쳤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인용을 해야 돼요. 논문 쓸 때. 내가 논문이라 하면은 내가 한 문장을 쓴 다음에 이게 나의 생각이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남의 생각이다, 남의 아이디어다 하게 되면은 인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인용을 잘 못할 시에 이게 이제 표절로 걸리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인용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인용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맨들레이랑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엔드노트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래 맨들레이를 하려고 하다가 엔드노트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게요. 엔드노트를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쓰고, 좀 제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한 게 있어서 엔드노트를 말씀드리고, 근데 맨들레이도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베이직하게 있는 엔드노트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중간고사가 없어졌어요. 중간고사가 없고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고민을 해서 중간고사 대체할 것을 어떤 걸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중간고사 없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A 기준이 원래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까지 늘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저도 이제 학점으로 보답해 줄수 있다를 아시게 됩니다. 지난주에 숙제해 주신 거 보게 되면 66명이 제출하였고, 뭐 대여섯 명은 제출을 계속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고, 네. 많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문헌 검색을 해 봤고, 문헌을 인용을 해야 되는 논문에,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논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기 위해서 다음에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뭘 하고 있을까요? 이제 제가 했던 뭐 캐드캠 덴탈 머티리얼스라는 걸 쳐볼게요. 그래서 좀 팬시하게 2020년도에 나온 것만 고르고, 그 다음에 리서치 아티클만 고르고, 그 다음에 논문 중에 덴탈 머티리얼스만 골라볼게요. 이렇게 논문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한게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요? 없으면 다시 MTA 세리아 칩시다. 여기 있죠. 쉽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쓴 건데, 논문을 한번 보게 될게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 이걸 이제 다운받으시려고 하신다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유국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외부 로그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해야지만 이제 본문이 다 보입니다. 다운을 받아볼게요. 물론 이거를 여기서 볼 수도 있겠지만, 다운받아서 이제 논문처럼 보게 된다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나왔고, 엘스비어라는 출판사가 운영하고 있고, 덴탈 머티리얼스 이제 저널에 표지죠. 이 저널에 이 저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뭐 맥심 저널, 또 뭐가 있나, 저널이 뭐 월간 뭐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월간 동화, 월간 경향, 아니면 뭐 매달 오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처럼 이런 저널도 매달 또는 매주 아니면 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책자로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표지가 될 테고, 그 책자 안에 논문이 뭐 작게는 5개, 많게는 50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의 타이틀, 제목일 테고, 논문의 저자. 그러니까 뭐 전수경 선생님, 윤지영 선생님, 친마야 등등 있고, 여기에 제가 있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뒤에 있는 사람이 보통 교신주자예요. 교신주자라는 뭐냐? 영어로 corresponding author라고 하는데, 교신, 독자와 이 논문을 가지고 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자가 어떤 독자라는 사람, 여러분 같은 이 논문을 보는 사람이죠. 보는 사람이 궁금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했을 때 이정환이나 이혜영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표시가 있죠. 이 표시된 사람을 밑에 보시게 되면 corresponding author다. corresponding 이제 교신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런 author에 대한 뭐 소속과 그 다음에 연락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 제 연락처가 있죠. 그래서 논문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연락처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의무가 있죠. 네. 그리고 이 A, B 이런 것들은 소속이에요. 소속이 전수경 선생님은 저희 단국대 치대 재료학교실이 되어 있고 하나는 단국대학교 주요지생공학 연구원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임지영 선생님은 연구원 이런 아이트렌이랑 BK21을 하고 있는 나노바이오학과일 테고 그 다음에 저랑 이혜영 교수님 특히 저는 뭐 A, B, C, D 다 있어요. A, B, C, D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영국의 UCL이라고 퀘스트랭킹 5위에 있는 대학의 치의학연구소 거기는 이제 치대가 학부가 없고 대학원 레지던트만 있는데 그 영국의 이스트만 코리아 덴탈 메디슨 센터와 한국의 단국대학교가 같이 센터를 맞아가지고 맺어가지고 공동을 하고 있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소속으로 되어 있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교신주자는 이렇게 별표가 지금 쳐져 있는 사람이 보통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주자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보통 제일주자예요. 제일주자라 하면 이 논문의 구성이 있어서 토탈 논문 나오기까지 50% 정도를 참여한 사람이 좀 되겠죠. 가장 많이 열심히 한 사람이고 나머지를 공동저자라고 한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 논문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rticle information 제가 처음에 리시브 논문 낸 거는 3월달에 냈어요. 작년 3월달에 내었고 19월에 그 다음에 리비전 리비전이라고 해서 수정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수정을 해서 낸 게 5월달에 냈어요. 5월달에 내고 어셉트 최종 어셉트 된 게 5월 30일날 어셉트 되었고 네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논문의 키워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 될 테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덴탈모티 저널에 나오고 35번째 아마 잡지에서 2019년도에 1291과 1299페이지에 나온 논문일 거다 같다 라고 나오게 되고 앱스트랙이라고 초록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요약문이에요. 이 논문 읽기 전에 어떤 요약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논문 읽을 때 요약문을 읽고 이 논문을 읽을지 말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처음에 타이틀을 보고 그 다음 타이틀을 가지고 대충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요약문을 읽고 내용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논문을 읽죠. 그래서 논문을 뭐 인트로덕션 소개를 하죠. 왜 이 실험을 했느냐 뭐 실험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제가 이 실험한 이유는 MTA라고 하는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치과에서 치수라고 하는 매우 연약한 조직이에요. 제가 치아가 단단하잖아요. 그 단단한 치아 안쪽에는 매우 말랑말랑한 치수라고 하는 뭐 혈관, 신경, 그 다음에 연조직 같은 게 섞여있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재생시켜야 돼요. 충치가 났을 때 재생이 안 시키게 되면 아프고 치아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생하게 시키기 위해서 많이 쓰는 재료가 MTA라는 재료인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 중에서 독성을 빼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를 활용해서 오돈토블라스트라고 하는 치수를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세포를 분할을 시킨다. 이게 되는데 얘가 그냥 MTA를 쓰는 게 아니야. 세리아라고 하는 ROS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억제시키는 어떤 재료를 다 넣어줘가지고 그런 치수 재생을 위한 분할을 엑셀러레이팅 증가시켰다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논문을 냈고 왜 이놈을 하게 되느냐? 그럼 뻔하죠. 뭐 처음에 MTA라는 게 나왔는데 치수 재생을 일으킨다. 근데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세리아라고 하는 그런 작은 나노입자를 넣어서 항산화 효과를 더 주게 돼서 그런 치수 재생을 촉진시킨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트로에 써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매트리 매트리는 방법이죠. 어떤 실험 했느냐 해서 쭉 뭐 2.1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였고 뭐 세포 실험도 하였고 분화 실험도 하였고 유전자 분석 실험도 하고 유전자 분석 유전자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통계까지 한 다음에 3분부터 결과가 나와요. 결과를 하면은
이 위에 나오는 이런 그림들의 단편적인 결과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양이 어떻다, 뭐 강도가 어떻게 변했다 안 변했다, 뭐 독성이 있으면 독성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 한 게 결과고, 그 다음에 3.1, 3.2 나눠서 결과를 쓰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 토의예요. 결과의 토의의 차이는 결과는 한마디로 그냥 팩트만 말하는 거죠. 값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차이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고, 토의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값이 증가했어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임상적으로 치수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말하는 게 토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가 만든 결과가 너만의 결과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온 결과랑 비슷했느냐. 비슷했지 않으면 왜 안 비슷하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면은 내 결과가 보완이 될 테고, 비슷하지 않다고 하면은 남들은 다 예스라고 했냐, 너 노라고 했는데 이게 말 되느냐?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그거를 미리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결과가 나왔고 이것도 의미가 있다. 또는 남들이 했던 건 다 거짓말이다. 왜냐? 내가 한 것처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토의에 쓰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결과와 토의를 하기 위해서 figure라고 하는 건 있어요. figure가 한마디로 이제 모든 실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결과는 보통 figure라고 하는 그림과 table라고 하는 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figure라고 하는 그림을 나타내게 되고, 그림 안에는 뭐 이렇게 표도 있고 자그마한 표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림과 표를 다 넣게 될 테고, figure 안에 네, 이런 표 넣고 쭉 넣죠. 그래서 figure 6라고 하는 이제 그림 6번까지 까지 있다 라고 하고 쭉 끝납니다. 마지막 컨클루전. 컨클루전은 뭐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면은 뭐 나는 처음으로 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뭐 MTA라는 콘크리트에 CMP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을 넣어가지고 치수재생을 증가시켰다 라고 한눈에 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서 컨트리뷰션,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왜냐하면 이제 가짜로 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연구 논문한 저자들이 어떤 실험을 해서 합당하게 대해주자다, 어떤 실험을 해서 공동주자다, 어떤 실험을 해서 교신주자다 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 에크놀로지먼트,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돈을 내는 할 수 있지만 보통 연구자들은 국가나 기업한테 연구비를 받습니다. 그 연구비를 받은 정보를 적고, 그 다음 서플리먼트, 이 그림의 위에 본문에 나오는 결과도 있지만 본문에 없는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플리먼트, 추가 보완하기 위한 결과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기 누르게 되면은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이걸 하냐면은 이런 저널에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실 수가 없고, 그래서 좀 중요하지 않은 결과들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각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레퍼런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이죠. 레퍼런스를 하면은 참고 문헌인데, 참고 문헌이 한마디로 내가 어떤 말 했을 때 이게 네가 한 말이냐, 남이 한 말이냐, 주변 과학자가 한 말이냐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처음 이런 것들이죠. Regeneration of dentin pulp complex is the most important biological phenomenon for maintaining tooth viability after this decay is treated. 그러니까 충치가 치료된 이후에 덴틴 펄프 컴플렉스라고 하는 치수를 재생시키는 게 매우 임포턴트하다. 바이올로직하게. 왜? 투스 바이빌리티. 치아의 어떤 살아있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치아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치수가 유지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그냥 말하면은 이게 너의 의견인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이제 이렇게 브릿지를 해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논문을 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한 말이 1번부터 4번의 논문을 다 포괄해서 쓴 말이에요. 네. 이 포괄해서 한 말을 그대로 따오거나 아니면은 약간 패러프레이징 하거나, 왜냐면 네 개가 있으니까 뭐 각자의 논문을 다 이해한 상태로 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참고문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문헌을 하기 위한 것들은 내가 한마디 했을 때 그 한마디가 내 의견이 아니라, 내 의견은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보통 한 90% 이상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논문을 쓰고 실험을 해서 한 결과다 라고 하는 것을 백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레퍼런스가 뭐냐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래서 그거를 1, 2, 3, 4를 레퍼런스 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 논문도 있네요. 이와 같이 그래서 논문을 레퍼런스 다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다는 거를 일일이 이 논문을 찾아가지고, 이게 보시면 저자 이름이건 저자명을 쓰고 에톨은 등등 타이틀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저널명을 쓰고
몇 년으로 나오냐 쓰고 그 다음 P&L 번호를 써요. 이거를 일일이 하는데 일일이 해도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는 저널이 처음에 내가 덴탈문제 내려고 했어.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논문 냈어. 근데 다 달라. 창고문 양식이 다 바꿔야 돼 일일이. 창고문은 이제 몇 개 있죠? 1번부터 40번까지 있는데 다 바꾸자고 하게 되면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문헌 서식 프로그램.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맨들레이와 엔드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엔드노트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보고서 쓸 때 일일이 참고 문헌 양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양식을 내가 어떤 소프트에 저장만 해놓으면 바로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양식에 맞게끔 참고 문헌을 달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논문 쓰기를 매우 편하게 하는, 보고서 쓰기를 매우 편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참고 문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인용 프로그램, 참고 문헌을 찾고 저번 시간에 찾은 다음에 이거를 인용 프로그램에 넣어서 어떻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딱딱 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처음 이제 엔드노트라는 거를 처음 말씀드릴게요. 엔드노트를 한번 쓰게 되는데 다음 바드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엔드노트를 한번 다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글에서 엔드노트를 치고 그 다음에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프리 30일 데이 트라이얼을 해봅시다. 오케이. 정환리. 이게 아더래가죠. City 천만, Country South Korea, Korea. 예. 설명하게 되면 이메일을 보라고 하네요. 이메일 보고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Download your EndNote Trial 있죠. 그래서 윈도우로 다운 받고요. 여기 떠 있죠. 일단 제가 인스톨하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또 프로덕트 키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 사시면 키를 줄 건데 저희는 30일 트라이얼이니까 얘를 해서 넥스트를 누르고 넥스트 어셉트 하고 뭐 티피컬 한 다음에 뭐 얘는 냅두시고 아 꺼야 된대요. 끄고 제가 켜는 게 있죠. 강의를 끄고 워드 파일도 끄고 리트라이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엔드노트가 깔리게 됩니다. 자, 깔린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깔았고 그러면 좀 차이점을 볼까요? 다 깔으면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 보시게 되면 워드를 찾아서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탭에 삽입 디자인 쭉 있다가 엔드노트가 떠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뜨나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 다음에 내가 좀 더 풀로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마 스튜던트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한 번만 사면은 계속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연습할 동안은 트라이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실제로 엔드노트를 켜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엔드노트를 키면은 이렇게 엔드노트를 검색을 하면 되겠죠. 하고 넥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뜨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파일을 눌러서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는 거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헌을 넣을 건데 그거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트라이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만약에 저널이 원하는 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해준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글 스칼라를 가서 뭐가 아이스크림 make more tooth decay 이런 말 하고 싶다 칩시다. 내가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해당 레퍼런스 달아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여러 말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하지 말고 그렇게 할까요? 슈가 이런 게 있네요. 슈가 앤 투스 디케이 란셋이라고 매우 유명한 저널이죠. 상위 0.1% 저널인데 여기에 이런 게 나와서 보니까 딱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트 바에 98번 되었고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뭐였죠? 사이트 인용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엔드노트죠. 엔드노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떠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임포팅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아노테이트는 일반적인 양식이고 뭐 시카고 양식이다. 그럼 시카고 양식에 따라서 레퍼런스 뷰가 달라지고 아니 하버드 양식이다. 밴쿠버 양식이나 밴쿠버에 따라 달라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털업이 이런 느낌이 바뀌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넣은 거에 따라 달라지고 여기서 찾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 전 사이트 스타일 가시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뭐 덴탈 노트리얼스다 이러면 맞나요? 덴탈 한번 쳐볼까요? 그럼 이렇게 JDI라고 덴탈 리서치 이게 있네요. 여기 한번 해보시면 추주 누르시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방식이 바뀌고요. 내가 만약에 덴탈 머티리얼스 전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구글에 또 덴탈 머티리얼스 앤드 노트 스타일을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앤드 노트 사이트에. 그리고 여기 들어가셔서 얘를 다운로드 스타일 하시고 그러면은 얘를 폴더 연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에 C 드라이브로 가신 다음에 어디 갔나? 엔드노트 86에 했었죠. 프로그램 86이 쳐서 엔드노트 하고 스타일 쳐서 여기 누른 다음에 이 안에 데이터버튼을 집어 넣습니다. 계속 하게 되면 여기 뜨죠. 그 다음에 엔드노트 가셔서 여기서 찾기를 하는 거예요. 덴탈 치면 뜨죠. 그래서 양식이 적용된다. 라고 이렇게 뜨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원 양식이 있어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풀네임을 쓰고 어떤 것들은 풀네임 안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전원, 이런 란셋은 작잖아요. 전원명이. 근데 뭐긴게 뭐가 있나? 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아무거나 해볼까요? 인용을 해서 엔드노트로 되게 되면 얘는 참 길잖아요. 근데 이긴 거를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느 걸 눌러도 축약되지가 않죠. 이런 건 이제 축약되는 그런 원래 풀네임과 축약이 잘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해주셔야 되는데 한 번만. 그래서 제가 파일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텀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게 저희 구글 클래스에 가시면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레퍼런스 툴에 가셔서 오픈 텀 리스트, 저널 텀 리스트를 누르십니다. 여기서 리스트에 가셔서 전원 누르고 하게 되면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텀이. 그래서 얘를 컨트롤 올, 컨트롤 A 눌러서 다 지우고 여기 리스트에 가셔서 임포트 리스트를 클릭한 다음에 제가 아까 다운받았던 곳에서 텀 리스트를 해서 하게 되면 텀이 뭐 3만 개 넘게 딱 업데이트가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전원에 해당하는 텀, 그러니까 풀네임과 약자가 쭉 나와 있는 게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풀네임이고 어브리베이션 1, 어브리베이션 2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얘는 원래 이 풀네임인데 이렇게 줄일 수 있고 더블 트러 줄일 수 있다. 이게 적용이 되어 있어야지만 텐타몬트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랑 다르게 얘가 덴탈이 아닌 덴트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플레임을 보게 되면은 전체 플레임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해당되는 전환에 맞게끔 약자가 써진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덴탈몬트스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내가 아까 말했던 뭐 sugar make more tooth decay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놔요. 커서 놓으신 다음에 인용할 때 그 다음에 내가 가져온 이 인용고를 얘다 얘를 눌러가지고 이 다운필드 인서트 사이테이션 하게 되시면 얘가 1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뭔가 좀 연동이 된 게 생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겨서 우리가 여기에 레퍼런스 레퍼런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 뒤에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하나의 전원만 하나의 인용만 했는데 인용을 하나가 두 개 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아까 이거 있었죠. 얘를 인용을 같은 위치 커서를 두고 이 여기 사이에 활성화된 커서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누르게 되면 1, 2가 생겨요. 네. 그럼 또 딴 거 해볼까 제가 but fat make less tooth decay 얘는 있으면 여기 해당되는 또 저를 찾아야겠죠. 이번에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로 가볼까요? 사이언스 다이렉트 여기서 fat tooth decay 이렇게 좀 줄여서 써봅시다. 여기서 뭐 diet bone synthetic information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았다라고 치고 얘를 클릭하시고 export를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는 여기 export 누르시면 돼요. export를 누르시면 여기에 뭐 export site to list에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뜨고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import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여기에 이렇게 원하는 위치 지금 점 뒤에 내가 위치를 알게 되면 점 뒤로 이게 되고 얘가 점 뒤는 것이 앞으로 옮기고 싶다 하시면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옮기시면 돼요. 이게 좋은 거는 만약에 내가 이 문장을 앞으로 당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1, 2, 3으로 그러면은 여기 밑에도 원래 아마 이 위에 있는 게 밑에 있었는데 다 숫자가 와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앞뒤로 바꿈에 따라서 일리적으로 숫자를 바꿀 필요가 없고 알아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장점이 있죠. 네. 추가할. 자, 여기서 얘를 2, 3번에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는 얘를 그냥 지우면 되고요. 지우면 되고 대신 이렇게 엔드루타 있게 되면은 백이 안 돼요. 백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좋아요. 백이 하게 되면 얘가 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얘도 들어가서 인용을 해줘야 되고 아까 얘랑 얘였죠. 인용을 컨트롤 눌러서 두 개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인용해도 됩니다. 해주시고 얘 하나를 지우고 싶으면 여기서 Edit Manage Citation을 가셔서 여기서 2, 4번 중에서 뭘 지울 것인가 3번을 지운다. 그러면 여기서 Remove 해서 OK 하게 되면 지우게 되죠. 그리고 이 논문 장점이 여러분 엔드노트만 깔려있으면 만약에 내가 이 지금 이 창이 없잖아요. 없게 되면 이게 없다라고 치셨을 때 여기서 보통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료가 얘를 레퍼런스에 보내줬어요. 엔드노트로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얘를 조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export to EndNote를 하게 되면 traveling library 눌러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new library를 만들어라 그래서 뭐 trial to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new library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EndNote를 적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드노트 프로그램에 있으면 워드 이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걸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공동 저자들끼리 해서 인용 눈을 빼고 넣고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엔도노트를 쓰느냐에 대한 방법을 배웠고, 네. 그래서 뭐 이 설명도 이렇게 엔도노트를 라이브를 만든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결론은 서유리 프로그램은 보통 두 가지 많이 쓴다. 엔드노트와 맨들레이. 맨들레이는 무료로 가능한데 다양한 기능이 있고, 엔드노트는 위로 베이스긴 해요. 이제 30일 트라이어였고, 워드 연동이 좀 더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도 근데 맨들레이 사용을 잘 안 해봐가지고 정확히 더 장점이 많다고 듣긴 했는데, 제가 하기 쉬운 게 엔드노트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엔드노트나 맨들레이냐 여러분들 상관없긴 해요.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걸 선택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걸 제가 따봐놨습니다. 이런 서지 정리 프로그램, 맨들레이 서지 정리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놓은 곳이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잘 만들어 놓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돼 있는 곳이라서 거기에 있는 방법을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텀리스트, 아까 저널에 따른 약자를 할 수 있는 텀리스트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셔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인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개의 명제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의 명제당 두 개 이상씩 레퍼런스를 찾아서 답니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1, 2, 3, 4, 10번까지 만들어서 총 레퍼런스 20개 이상을 만드는 걸 1번 파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파일로는 이렇게 엔드노트 해가지고 이렇게 레퍼런스 생기거든요. 그거를 캡처하시고, 이 캡처했을 때 덴탈 머티리얼스 걸 이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덴탈 머티리얼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텀 리스트를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덴탈 머티리얼스 스타일을 가져와야겠죠. 그걸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덴탈 머티리얼스 스타일로 얘를 레퍼런스를 따서 그림을 캡처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파일로는 엔드노트를 여기 여러분들이 저장한 것들 캡처해가지고 내가 뭘 저장했다. 그래서 보시면 author name, year, title, journal 이렇게 있는데 이걸 쫙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에 홈워크와 출석 체크는 사이언스 다이렉트 또는 구글 스칼라를 이용해서 내 명제 10개에 맞는 논문을 수집해서 레퍼런스를 달기. 한 개 명제에 레퍼런스 2개 이상. 그래서 총 레퍼런스는 20개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3개의 파일을 올리는데 이름 써보시고 1. 명제 10개. 2번 레퍼런스 몇 개, 3번 엔드노트 화면, 이런 식으로 다룰 때 꼭 엔드노트 스타일은 덴탈 머티리얼스 그리고 텀 리스트를 가져오셔가지고 약어가 확실히 되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출석 체크는 이걸로 하시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금요일날 24시까지 구글 스칼라로, 아니 구글 클래스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번 주차 일반 생물학 실험 강의였고,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